지난주부터 호세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지난 월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호세아 1장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그 매일 성경 밑에 있는 그 1장 2절의 각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고 우리 매일 성경 그 안내 책자에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에게가 아니라 호세아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에게 to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로 through 호세아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각주가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말 번역에는 둘 다 호세아에게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호세아에게라는 구절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1절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절 시작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 호세아에게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2절에 보면 두 번이나 호세아에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 원어 성경에는 이 두 말이 달라요. 앞에 나오는 호세아에게로 번역된 그 말은 왜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나오는 말은 엘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달라요. 1절 마지막에 호세아에게라고 나오는데도 엘 호세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은 투란 뜻이에요. 그래서 엘 호세아 그러면 투 호세아, 호세아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1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엘 호세아, 투 호세아, 호세아에게 그렇게 되어 있고 2절에 나오는 뒷부분에도 엘 호세아, 그러니까 투 호세아, 호세아에게로 되어 있는데 2절 처음에 나오는 우리나라 말로는 호세아에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2절 처음에 나오는 원어는 베 호세아입니다. 이 베라는 전치사는 좀 뜻이 넓은데요. 이 맥락에서는 through 호세아, 호세아를 통하여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영어성경, 대부분의 영어성경에서는 through 호세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흔히 사용하는 NIV도 through 호세아도 있고 미국 그 학계를 대변하는 그런 성경 중에 RSV, New RSV, NRSV 거기도 through 호세아, 그 다음에 NSAB라고 되어 있는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바이블이라는 그런 번역에도 또 학구적인 번역인데요. 거기에도 through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스루 호세아를 중요시하는가 조금 의문이 드실 것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의문이 드실 텐데 이 스루 호세아라는 구절 호세아를 통하여라는 구절 속에 호세아 전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찬양은 예언이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예언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의 의미는 미리 예자에 말씀언자를 쓰지 않고 맡을 예자에 말씀언자를 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예언자로 이제 부름을 받는데 호세아는 예언자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 하필이면 호세아를 통하여 그 구절을 사용했을까? 예, 자연스럽게 매일 성경 각주를 통해서 주목하게 되었고 그 이것저것을 살펴보고 호세아서 전체를 읽어보면서 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라는 말씀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라는 구절이 호세아 전체를 꿰뚫을 수 있는 그 열쇠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를 통하여라는 구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하여 임하셨다는 뜻은 단순히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호세아가 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그저 호세아가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정도가 아니고 호세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입으로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호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좀 역사적인 정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남한과 북한으로 나뉜 것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남북이 나뉘었어요. 그래서 남쪽을 지칭해서 남유다 왕국, 그걸 줄여서 유다라고 불렀고 북쪽 이스라엘 땅을 지칭해서 북이스라엘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유의해야 됩니다. 적어도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뜻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그랬을 때 야곱을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야곱의 후예 전체를 지칭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후예들, 야곱의 아들들로 열두 지파가 이루어지고 그 열두 지파 모든 족속,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 번째 뜻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북쪽을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을 얘기할 때 역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이 좀 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호세아가 어느 때 활동하던 사람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이 얘기는 남유다 왕국의 왕들, 이러이러한 왕들이 있을 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이것은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다스릴 때에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1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 왕은 엄밀히 얘기하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1세가 이전에 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에 호세아가 예언자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릴 때는
그때 북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잘 나가던 때입니다. 최고의 전성기, 여로보암 2세 때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군사적으로도 주변국과 전쟁을 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전에 잃어버렸던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도 그 군사력에 맞춰서 아주 풍요로운 풍성한 시대였고요. 또 여로보암 2세는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때 주변에 강대국이 두 개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수르, 아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주변에 강대국이 있는 것을 크게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강대국이 두 개나 있는 거 오히려 잘 됐다. 이 두 강대국의 세력을 잘 균형을 맞춰서 이용하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은. 그래가지고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그렇게 나가면 너희는 멸망할 거다 예고할 때 들은 척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그런 파멸의 날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자신만만한 생각으로 군사, 경제, 정치 이 모든 것을 휘어잡고 있었던 사람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제는 신앙과 윤리였습니다. 풍요와 음란으로 물든 바알 제사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 바알 제사라는 것은 이 바알 신전에서 음행이, 성적인 음행이 이루어지는 게 제사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제 신전 창기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Holy Prostitute 혹은 Sacred Prostitute라고 부르는 거룩한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제사를 드릴 때 많은 남성들과 함께 신전 창기들이 성행위를 해요.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고 이런 바알신으로 인한 쾌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성행위를 통해서 자손이 많이 퍼지듯이 그렇게 풍요로운 그런 그 결과를 내라는 뜻에서 그 바알신전에서 음행을 벌이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들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을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김으로 영적인 음행을 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도 윤리적인 문란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만연하고 있던 때입니다. 군사, 경제, 정치가 잘 나갔지만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썩을 대로 썩어지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통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부르셔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셨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주노니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내용이 뭡니까? 2절에 보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 낳아서 살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여기 나와오죠? 호세아에게 이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상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가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표현한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에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호세아보다 앞에 있다 그래서 연대적으로 예레미야가 앞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호세아 뒤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남편,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란을 행할 때 남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저 죄악의 그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을까? 고통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호세아를 부르셔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란의 고통과 황폐함을 호세아 네가 전하여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먼저 그 음란의 고통과 황폐함을 맛봐야 되겠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만 전하는 예언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호세아 너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호세아 너 전 삶으로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호세아 너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런 명령을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3남매를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그렇게 낳는데요. 역시 음란한 여자 고멜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음란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언자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되찾아오라 그러세요. 그래서 집 나가버린 음란한 여자 자기 아내 고멜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 바알과 영적인 음란에 빠진 아내 이스라엘, 남편 되신 하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상 숭배와 음란에서 돌아와라. 너희가 계속 그 길로 가면 너희는 파멸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가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세아가 예언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묵상해 보시면 조금 알아채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도 찬찬히 매일 성경 따라 묵상하신 분은 아실 수 있는데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오늘 예배 시작 때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로의 부름 성경을 봉독해 주셨는데 그 유명한 성경이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 구구절절 그 깊은 의미가 담긴 회개의 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한 내용이에요. 6장 1절에서 3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소리를 하게 됐는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왕들이 여로보암 2세보다 변변치 않았어요. 서로 죽이고 뭐 그러면서 정치적인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제도 쇠퇴하고 힘이 약해졌어요. 이전 같으면은 마음대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았던 아수르가 침공을 했는데 견뎌낼 힘이 없었어요. 남유다 왕국하고 아수르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견뎌낼 힘이 없으니까 맞싸우지 못하고 심지어는 특사를 보내서 화친을 청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바보가 아니죠. 힘이 약해져서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과 화친을 맺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밀어붙이면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켜서 통째로 가질 수 있게 되는데 화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 호세아서 5장은 아수르에게 패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런 것을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구절이 담겨 있는 게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파멸하겠다.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분명히 돌아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니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자. 그렇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어두움을 사벽빛같이 임하셔서 몰아내 주시고 바짝 마른 가뭄에 말라버린 이 땅, 죽음의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데 바짝 말랐다가 늦게 오는 늦은 비처럼 우리를 생명력 있는 그런 비로 촉촉히 채워주실 것이다.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6장입니다. 6장 1절.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한 이스라엘이 아수르 침공에서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벗어나지 못했어요.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했는데 왜 멸망당했을까? 6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회개문이 없습니다. 너무나 구구절절 참 아름다운 회개를 했는데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까요? 그 역시 해답의 키가 스루입니다. 통하여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생각으로는 회개했는데 전 삶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삶을 통해서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라고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옛습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 여전히 합리화하고 있는 것, 여전히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 그런 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뤄두면 안 돼요. 생각으로만 하면 안 돼요. 너 자신을 통해서, 너 전체를 통해서 회개하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 삶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혹시 성령님께서 그렇지 이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안 되는데 라고 입술로만 잠시 생각으로만 잠시 감정으로만 하지 마시고 전 삶을 통해서 회개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전 삶을 통한 회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선언하는 게 필요해요. 그럴 때 성령님의 탄식하심과 도우심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시는 새벽빛같이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기쁜 길이에요. 죄가 있음에도 입으로만 가끔씩 생각으로만 가끔씩 함으로 점점점 심령이 메말라 갈 때 우리가 전 삶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정말 그 마른 땅에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호세아를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호세아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어요. 그때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도 참 버거운 일인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호세아 삶 속에서 경험토록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호세아의 처지가 심각합니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을 낳고 저주의 이름들을 지어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가 저주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토록 인생이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아내가 바람나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성직을 수행해야 됩니다. 제정신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호세아예요.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교회를 섬겨도요, 세상적으로 아주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해가지고 천만 원, 1억 원, 10억 원, 100억 원 막 그냥 헌금하고 싶고 그럼 멋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때에는 내일 무슨 돈으로 먹어야 할지 모를 우리 가족이 끼니를 어떻게 연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제 상태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가끔씩 생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뭐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척척 붙고 이렇게 해서 야 그리스도인은 정말 가정에도 형통함이 와 이렇게 증거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병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하고 빗나가고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당당한 가운데 마음껏 그냥 막 밤을 새서라도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싶은데 건강에 타격이 와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간호받는 신세가 될 때도 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것인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천한 자리, 그런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그런 낮은 자리에 떨어져서 그런 낮은 자리를 통해서만 그런 비천함을 통해서만 비로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자가 바람난 여자를 아내로 삼고 음란 소굴에 떨어져 있는 아내를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우리가 떨어진 낮은 자리나 우리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큰 일은 못해요. 세상 눈으로 볼 때는 큰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낮은 자리, 그 비천함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눈으로는 작아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러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 말구유에 오셔서 가장 지옥적인 자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는 그보다 지옥적이고 그보다 비천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 원치 않는 비천함, 원치 않는 낮은 자리에 떨어진다고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호세아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이 비밀을 가슴에 간직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도 여러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이 얘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 일들이 많죠. 봉사할 일들 많고 특별히 사성전을 앞두고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돈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입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걸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입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알리고 설득하고 입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돈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노력으로 해야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 모든 것 이전에 너 자신을 통해서 일하라. 너의 삶을 통해서 일하라. 호세아서 6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너의 인애를 원한다. 이 인애라면 사랑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제사드리는 그런 행위를 원치 않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원한다. 내게 마음을 주는 걸 원한다. 내가 남편이다. 그 얘기예요. 내게 마음을 주는 거, 내게 사랑을 주는 걸 원한다.
호세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할 때 구체적인 일 이전에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이나 돈이나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 전 삶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함 그 자체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일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새벽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실 것이고, 가물었던 땅에 늦은 비가 내리듯이 그러한 참 감격의 빗줄기로 가물어 있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만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호세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진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성령의 단비로 녹여주시고 충족해 하셔서 진정 회개할 때도 우리 전 삶으로 회개하고, 사랑할 때도 전 삶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일에 임할 때에도 우리 자신 그 자체를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시각을 갖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일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